네, 보시죠. 네, 삼위일체론, 공생론, 예수님의 성신. 결론적으로 우리 기독교 교리와 신앙생활에는 상당한 혼란이 남아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파의 분열과 그런 다툼이 있기도 하고 갈등이 있기도 하는 것이죠. 이러한 신학의 기독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창조 본연의 인간의 가치가 어떠한가를 먼저 이해해야만 합니다. 네, 창조 본연의 인간의 가치. 네, 아담입니다. 예수님과 이에 관하여 먼저 논한 다음에 위의 신학적 기독론의 문제를 우리가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의는 기독론의 신학적 문제, 삼위일체론이나 중생론에 관한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얻는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네, 아담의 모습이죠. 내성과 외형, 창조 원리에 의하면은 인간은 하나님의 이성성상을 닮아서 마음과 몸으로 창조되었지요. 네, 보이는 내성과 보이는 외형, 주체와 대상의 관계, 완성한 인간에 있어서 마음과 몸이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나가 될 때 서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